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츄에이션 66 계속해서 뮤직 앤 댄스, 뮤직 앳 더 텍산 넘버 4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컨트리 웨스턴 스타일 댄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츄에이션은 계속해서 이 춤에 대해서 헤드와 에드워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오가는지 일단 내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시츄에이션 비디오 클릭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자, 잘 들어봤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의 듣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키 익스프레션 함께 공부해 봅시다. 시도해 보다 하면 why not? Give it a try. Give it a try. 해서 회화적인 표현이지. 한번 시도해 보지 그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How to dance. 어떻게 하는 거. 의문사 how, where to go. 어디 갈까? What to do. 무엇을 할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서 와서 명사구를 형성합니다. How to dance. Are you serious? 남자가 여자에게 너 영화 보러 갈래? 또는 뭐 춤추러 갈래? 이렇게 데이트 신청하면 너 정말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반기면서 속으로 너 진담이지? 이렇게 확인할 때 회화적으로 많이 씁니다. Are you serious? Serious는 원래 심각한, 진지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ruly appreciate. Appreciate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교재 14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ospitality 하면 고맙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Music appreciation 하면 감상하다는 뜻입니다. 예술품, 음악을 감상하다.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To truly appreciate his famous Gettysburg address 하듯이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truly appreciate,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5번은 고맙게 얘기다. 6번은 음악 감상입니다. 7번은 you mentioned, 너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뜻입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you've got mail 법의 마지막에 다음 행스가 don't cry 이렇게 이야기하죠. Don't worry, 걱정 마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내 강의를 또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은 시츄에이션 비디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자, 이제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아래 메뉴인 비디오 스크립트 함께 클릭해서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세요. you should give it a try before you leave. 앞에 is은 앞에 이야기한 country western style dance가 되겠습니다. I'll teach you. 누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I'll teach you something. 목적으로서 how to dance. 어떻게 춤추는지. 상당히 고맙지요. 헤드가 자기에게 춤을 가르쳐준다니까. 그래서 너 진담이니? Are you serious? We can hit the club. 우리가 hit은 check out 마찬가지로 hit the book 하면 책을 보다시 그 나이트 클럽에 가자는데 we can hit the club tomorrow night. That sounds great. To truly appreciate country songs. 자, country song을 진짜 그 진가를 한번 인정하기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you need to dance 춤을 추봐야 돼. 실제로 이 단조로운 country song의 이 네 박자의 스텝이 이 춤을 추면 slow, slow, fast, fast 이렇게 해서 터무하면서 아주 노래에 맞추면 단조롭지 않게 아주 멋있습니다. slow step은 slow, slow, fast 이렇게 돌아갑니다. I'm very excited to hear that. I am excited입니다. I'd also like to try all the restaurants you mentioned. 레스토랑이 아니고 레스토랑입니다. Don't worry, we'll visit them. 자, 걱정 마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 강의가 멈추어지면 시츄에이션 비디오를 한 번 더 듣고 아메리칸 컬처에 들어가서 컨트리 송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컨트리 댄스에 대해서 그리고 스피킹 프랙티스를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 시츄에이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뮤직 앤 댄스 홈을 클릭해서 시츄에이션 67번으로 계속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